잘 들어, 강하 후배야. 이 학교는 네가 다니던 학교랑 달라. 주신은 주신만의 룰이 있어. 그 룰이 뭐냐? 절대 거슬리지 말 것. 누구한테요? 제이, 헤라, 우진이 같은 하이클래스, 특히나 리안이한테. 왜 그래야 되는데요? 왜냐니? 당연한 거지. 걔들은 우리랑 달라. 우리들은 장학생이잖아. 그래서 넥타이 색깔로 신분을 구분한 거고. 우린 다르니까. 남색은 장학생, 걔들은 자주색. 설립자가 외증조 할아버지인 리안인 당연하고, 할아버지 때부터 전부 다 주신곳 출신이지? 태생부터 학교에 기여한 바가 다르니까 그 혜택으로 우리가 여기 다니고 있는 거고. 그러니까 그에 대한 예의는 갖추는 게 맞지 않니? 예의... 생각하지 마! 질문하려고 하지도 마! 그냥 머릿속에 새겨! 아무데나 들쑤시고 다니지 않는다! 심기 불편한 일 더더욱 만들지 않는다! 이거 내가 어려운 얘기하고 있니 지금? 아니요, 그... 아, 뭐 예의... 뭐 다 좋은데요. 그래도 친구들인데 그 심기... 심기라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, 선배? 오버라고 생각해, 그러면 씨! 근데 너 그 오버 있잖아, 너. 하는 게 좋을 거야. 네가 왜 여기 오게 됐을까? 새학기에 장학생 결혼이 났으니까. 장학생 결혼 왜 났을까? 내 말! 무시하고 나대다가 찍힌 장학생을 리안이가 죽여버렸으니까.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, 선배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뭐 학교 생활이 편하다, 뭐 대충 그런 얘기잖아요, 그쵸? 고맙습니다, 친구. 쟤 진짜 알아들은 거 맞겠지? 저 새 뭔데 저렇게 씩씩하냐? 온 지 좀 됐는데 인사 제대로 못해가지고. 내 이름 기억하지? 강아. 반갑다, 김야.